같은데. 분명 가르쳐준 대로 왔는데 축사는 보이질 않는다. 예, 쭉 내려왔어요. 쭉 내려와가지고 저기 정미소, 그 정미소 지나가지고 쭉 오면은 예. 이 근처라는데 예. 시골길은 여기나 저기나 비슷해 보이는 데다 이정표도 없고 마땅히 물어볼 사람조차 나타나질 않는다.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할까 상규 씨 난감해지는데. 예? 주인 아저씨가 마중을 나왔다. 아이고 잘 찾아왔네. 나와 계시네요. 예. 아저씨 안 나와 계시면 나 못 들어갈 뻔했네. 아. 하마터면 진료도 아, 못하고 다행히. 돌아갈 뻔했다. 병원을 개업한 뒤 처음으로 서로를 혼자서 진료하게 됐다. 설사를 심하게 한 송아지는 축 늘어져 기운이 없다. 먼저 체온부터 재야 하는데 긴장한 탓인지 송아지가 자꾸 움직이자 머뭇거려진다. 열은 그다지 높진 않네.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우선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1차 주사약을 준비한다. 아버지는 송아지 상태에 따라 몇 가지 치료 방법을 따로 알려주셨다. 지금 뭐 탈수가 심하진 않네요. 스웩 놔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봐서 탈수가 심하면 스웩 좀 놔주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뭐 스웩 놓을 정도는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도 않고. 약을 먹일 때는 기구를 이용해서 목 안 깊숙이 넣어 삼키게 한다. 이때 주의할 건 너무 깊이 넣지 않는 것. 이렇게 이렇게 먹으시면 돼요. 하나 더 먹어요. 마지막으로 먹이 조절 요령까지 설명해 주었다. 지금 저렇게 이제 젖 훈전 너무 많이 안 먹게 하시고 어미소 사료를 줄이고 즙을 누리셔요. 네, 즙을 누리고 사료는 줄이고 어미. 안녕하세요. 이것으로 상규 씨의 단독 진료는 무사히 끝났다. 아, 땀나네. 예? 이상하게 뭔가 허전한 게 아버지가 항상 옆에 계셨는데 이제 주인분들이 뭐 물어보시면 저도 가끔 이제 얘기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아버지가 얘기하시니까 별로 뭐 긴장되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게다가 아저씨가 또 안 들리게 얘기를 하셔서 그나저나 송아지가 이제 나사야지 더 보람 있고 한데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해 봐야죠. 이제 시원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아무튼 기분이 좋다. 오래 기다린 따르네요. 왕진에서 돌아오니 손님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다. 이 강아지는 예방 접종 손님. 겉보기에는 주사 한 대 놓으면 되는 일이지만 환자에 따라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아, 어떡해. 이 녀석은 엄살이 좀 심하다. 주사가 아프다고 칭얼댄다. 알았어. 아우 무거워. 얘 안고 있으면 운동되시겠네. 등산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곧장 상규 씨 병원부터 들렀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처음 맡긴 진료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진료 중이니 한가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피 설사보다는 약간 이제 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묻어서 이렇게. 우선 송아지 상태부터 점검하고. 왜 처음 나가니까 어떻대? 일단 길을 헤맸지. 이건 대충 예상했던 일. 아, 그 다리 건너장이 두 개 있더라고. 가자마자 또 우회전이라고 했잖아요. 형씨 먹는 약 내리는 거 약을 줄 때는 저 사례들지 않게 내기라고 그걸 꼭 얘기를 해야 돼. 그 잘못해가지고 약 먹고선 금방 죽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기도로 넘어가면
사고 나니까. 역시 아버지는 한 수 위다. 그런 얘기까지는 전하질 못했다.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만하면 치료를 잘했다. 젊은 시절 아버지 또한 실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후배이자 아들이기에 실수를 줄여주고 싶다. 글쎄 아주 좀 신경 좀 써지지. 꼭 집안에 망아지 새끼 하나 집에서 키다가 그 초원에 그냥 내무는 기분이지. 하여튼 성심껏 그 봐주는 수의사가 돼야 돼. 아주 성심껏. 그날 밤 또다시 왕진 요청이 왔다. 밤에 수의사를 부를 정도면 상태가 꽤 안 좋다는 뜻이다. 소는 사람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해가 지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38.7이요. 먹이를 안 먹는다는데 열이 좀 있다. 질이 있는 쪽에 운동되는 거 그게 너무 좋고. 그런데 아버지가 상규 씨에게 청진기를 건넨다.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진단을 내려보라는 것이다. 이곳 저곳 면밀히 살핀 끝에 상규 씨가 내린 진단은 급성 위장염. 체인 것이 문제뻔에 절 뚫리면 병만 아니면은 상관없다고. 이렇게 이번 연락은 한 2, 3일 주주마에 집만 조금씩 줘요.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당분간 돌보는 요령을 일러준 뒤 치료에 들어갔다. 문진을 통해 예상한 병명과 청진기까지 대보고 상규 씨가 내린 결과가 같기 때문이다. 밤낮으로 싫다 소리 한 번 안 하고 부지런히 아버지를 따라다녔는데 초보 딱지를 뗄 수 있을 것 같다. 에? 대보니까요? 뭐 가스처럼 이렇게 퉁퉁 소리 나는데 많이 찬 것 같지는 않은데 위운동은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 잘 넘기셔요. 보시고 특이한 것 같은 경우를 특히 잘 넘기시고. 근데 전 일반적인 경험도 많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것도 많이 보고 해야죠. 돌아오는 길 부자는 계속 치료 방법을 논의했다. 해야 상처만 나지. 상규 씨 병원 앞에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다. 어떤지 와 생각나지. 책상으로 치. 그림도 마찬가지야. 책상을 먼저 그리고 그림을 그 배우는 지영 씨의 학생들이다. 이렇게 동네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그냥 마냥 놀기만 하면 좀 무의미하고 그리고 애들도 그림 그리고 좋아하고 해서. 그냥 집에 있는 크레파스랑 스케치북 가져와서 그려보자 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게 이렇게 됐어요. 지형 씨는 서양화를 전공한 미술 선생님이지만 이건 완전 무료 강좌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림을 보여주는데 아이들이 무척 좋아한다. 친구 한 명 없는 낯선 시골 생활에 갑갑함을 느끼던 지형 씨가 나름대로 찾은 적응 방법이기도 하다.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못 참고 상규 씨가 거들고 나선다. 네, 다 알겠다. 노루. 어떻게 명신이야? 아이들의 그림 실력은 곧 선생님의 실력. 아이들을 칭찬해주면 그건 아내를 격려해주는 일이다. 나야? 아, 잘 그린다. 자, 이거 물감이야. 물감이네. 와, 애들도 잘 따라주고 와이프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나마 무료한 시골 생활에서 아주 그냥 뭐 보람도 느끼는 것 같고 와이프가. 도시 사람 다르고 농촌 사람 다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문화와 생활 습관이 다르면 금세 친해질 수는 없는 법. 민성이와 노루처럼 서서히 다가가는 게 좋다. 병원 청소를 하던 상규 씨가 아버지 병원 유리창까지 닦는다. 이건 아버지를 위한 특별 서비스.
시간이 좀 생기자 이번엔 어머니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화장실 벽 틈새가 갈라져 물도 새고 보기도 안 좋았다. 수의사이자 청소부이자 수리공까지 만능 아들이다. 깨끗하게 했네. 뭐 또 없죠? 이제 또 고장 나면 또 해. 그냥 옆에 있으니까 좀 든든한 거. 아빠 출장 가실 때 같이 다니고 그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든든해요. 예. 왕진이 있는지 상규 씨가 병원 문을 닫고 나서는데 어쩐지 들고 나온 가방이 아버지의 왕진 가방에 비해 너무 작다. 가방 진짜 웃긴다. 그지? 아, 너 가방 좀. 이번엔 강아지 왕진이란다. 왕진 시골이네.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집을 비울 수 없는 분이 특별히 왕진을 요청한 것이다. 시골 형편이 어떤지 잘 알기에 오고 가고 한 시간이 넘어 걸리는 길을 상규 씨는 마다하지 않는다. 야, 시원한데 사실. 마을에서 제일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오려니 숨이 찬다. 귀여운 녀석들 세 마리가 의사를 기다리고 있다. 예, 세 개. 읍내 가서 머리 하고 오셨네. 예, 머리. 이뻐. 어, 콩이 이뻐라. 아니야. 왜? 한번 꿈줘야 돼. 걸어서 오셨죠? 예. 제가 예방접종 전기 뭐냐 그때 말씀드렸던 거. 예. 종합 백신하고 광견병하고 그리고 심장선상 충약. 예, 얘기하셨잖아요. 심장 그거 오 같이 하는데. 콩. 앉아. 앉으라고. 예뻐하기도 하고 호되게 야단도 치는 아주머니를 보니 얼마나 아끼는 강아지인지 느껴진다. 아마도 강아지가 아프면 아주머니 마음도 아프고 강아지를 잃으면 오래도록 슬퍼할 것이다. 상규 씨는 이 녀석들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 믿는다. 동물도 치료하고 사람들 마음 건강도 지키는 꽤나 매력 있는 일이 바로 수의사다. 왕진을 다니고 시골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만 받으면 달려나가는 아버지 마음을 이젠 알 것 같다. 반은 아버지 같은 수의사가 되고 싶고 네, 반은 아버지와 다른 수의사가 되고 싶고 그게 정답 같아요. 너무 추상적이라는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좋았던 모습은 아버지를 닮아가고 싶고 아버지가 제가 봤을 때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은 저는 바꿔서 하고 싶고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멋진 수의사가 되고 싶죠. 이 다음 아버지 나이쯤 되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본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버지만큼만 됐으면 좋겠다.